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공지를 드리고자, 아니, 원포인트 레슨이기도 하고요. 공지기도 하고요. 예,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어제 저희, 제 파트너, 소중한 파트너분이시자, 그 다음에, 저하고 유신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선보이고 있는 윤전 사장님이랑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를 어저께 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 그 다음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복제를 그런데 김유신을 하기가 모든 사람들이 버겁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스폰서님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왕초보부터 시작한 모든 노하우들과 그다음 시행착오들을 좀 유신TV를 통해서 녹여냈는데, 이것도 어려운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현실 네트워커들을 보자. 현실 네트워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 누구 사업자 못 찾아. 근데 부업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돈은 벌고 싶고, 사업자 못 찾고, 뭐 소비자도 못 찾고, 막 이래가지고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정말 더 많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따라와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 유신TV 만든 거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엘리트 코스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예. 엘리트 코스, 엘리트. 그렇죠. 엘리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저는 이제 사실상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가는 모든 것들을 유신TV에 많이 녹여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득으로 한뭘 50이든, 뭘 100만 원이든, 뭘 200만 원이든, 이렇게 꾸준히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이 직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현실 네트워커들. 예. 현실 네트워커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고, 저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만드는 그런 구조,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실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버거운 사람들도 있다. 즉, 소비자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서, 다만 얼마라도 꾸준하게 버는 그러한, 사람들도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신TV의 방향성을, 조금 더 변경은 아니에요. 좀 분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실 네트워커와, 그 다음에, 엘리트 네트워커를 원하시는 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투트랙 코스를 좀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가 사실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엘리트 코스 같은 경우 시스템과 시스템 체득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원리와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저희 다이아몬드 직급자 이상 이런 사람들 이런 직급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시고 여기 현실 네트워커들은 시스템을 참여 못 하시고 부업이고 막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나눠야 되겠다. 방향성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죠. 어저께 되게,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아, 진짜 놓치고 있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어저께 윤 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연구님이랑 얘기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윤전 연구님이 그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막 승급을 할때 이런 현실 네트워커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그 트랙에 못 따라가니까. 한마디로 하면 되게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엘리트 코스니까. 아, 그래서 어저께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새벽 4시까지 그 생각만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트랙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신TV에서도 이 트랙을 좀 분리해서 가자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소소하게라도 아니면은 난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이라도 그냥 버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싶다라는 현실 네트워커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트 네트워커와 엘리트 네트워커. 뭐 이상 네트워커라고 어저께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엘리트 네트워크 코스와 그 다음에,
현실 네트워크 트랙을 좀 나누자. 그리고 현실 네트워크 트랙은 이제 저희 윤전 사장님 또그 블로그, 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좀더 디테일하고 다르고, 저랑은 요두 가지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 갖다 유신TV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더 고민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 현실 네트워커들한테 맞는 컨텐츠가 될지도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깨달음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존까지 보면 제가 지금 추구하는 엘리트 네트워커의 코스들을 좀 버겁다라고 하셨던 분께는 제가 사과드리고. 그래서, 저도 배워가는 거잖아요. 저거 해봤자 2년 더, 2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지, 깨달음이 있으면 되게 빨리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엘리트 코스. 엘리트 코스는 지금 이제 네오 MBA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런칭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 80, 90분 정도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가는 건 봐야 되겠지만, 3개월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특강도 하고, 여기는 제가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엘리트 코스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오 MBA는 엘리트 코스를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브랜드 하나 정해가지고 우리 현실 네트워커들한테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은 소소하게라도 사업을 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트랙으로 갈수 있습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쪽은 좀긴 코스고 이쪽은 짧은 코스고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창을 많이 활용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은. 왜냐면 하도 이상한 내용 남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무시하고 좀 이랬었는데,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여기 그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들, 현실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 현실 사업자들은 네트워커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저께 큰 깨달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제 끝도 없고 재미도 있고 한것 같아요. 진짜 나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월 1억을 꾸준히 버는 네트워커가 되고자 이 사업에 들어왔잖아요. 물론 직급 사업 진행하고 이제 6개월 좀 넘었는데, 얼추 그래도 예, 대기업 연봉보다는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저희 MBA 코스에서는 한번 공개해드렸는데, 예, 짧게 공개해드렸어요. 이게 막 복사될까봐.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소하게라도, 근데 롱텀으로는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컨텐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너리 보상과 브레이크어웨이식의 보상, 아니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겠다,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현실 네트워커한테도 정말 좋은 컨텐츠 한번 제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솔루션이 한 20개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근데 이것도 역시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성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 겸 현실 네트워커와 이상 네트워커, 아니 그 엘리트 네트워커 코스를 좀 나누겠다라는 공지도 드리면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파이팅 하시고, 더 많은 멤버십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저 김유신도, 그리고 저 유신TV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